일단 번화가에 나가려고 간만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자친구 없네요. 간만에가 아니라 거의 처음이죠,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거. 네, 이따가 봐요. 안녕. 날씨 너무 좋아. 햇빛 너무 센데? 이렇게 햇빛 세면은 주근깨랑 기미가 잘 생긴다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선크림을 많이 바로 댕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몸에 털이 많아갖고 면도를 맨날 하는데 햇빛을 받으면 여기가 부스스름하게 올라오고 너무 따가워가지고 불편해요. 왜 이렇게 오늘 햇빛 세지? 바깥에 나와서 카메라 들고 댕기니까 되게 어색하네. 아니 근데 걷다가 보니까 나는 직업병이 있나봐. 이렇게 번화가를 나와도요 이렇게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주변도 보잖아요. 근데 나는 미용실밖에 안 보인다? 오 잠깐만, 저기 미용실 있는데? 잠깐만, 아 여기 앞에 토리 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가장 점포가 많은 게 김밥 천국이랑 미용실이랍니다. 와 지금 10만 개가 넘는데요 점포 수가. 미용실이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아 근데 여기 너무 아프다. 따가워. 여기 좀 잠깐만 들고 있어 줄 수 있어요? 아 너무 아파갖고. 어때요 여러분들, 좀 부글스름하고 들어갔나요? 아 제가 면도를 맨날 하는데 상처가 자주 나가지고 많이 발라요. 갈까요? 오케이, 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건물에 벌툰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아 여러분들 허락 맡아서 동의를 구했고요 지금 들어왔는데 너무 잘 됐어요. 벌툰이라는 만화 카페인데 체인점이 왔습니다. 여기 전 여기에서 불을 켜고 만화를 읽겠습니다. 어떤 거 읽지? 역시 남자는 드래곤볼이지. 근데 내 드래곤볼 슈퍼가 어디 갔지? 아, 여러분들 드래곤볼 슈퍼가 어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빙이라는 발품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가지고 와서 읽겠습니다. 아니 이거 만화책이 왜 이래? 만화책이 다 터졌는데요? 이거 이렇게 무거워. 에르드틴 리주브네이션 플래게젤. 수분 에센스인데요 피부과에서도 쓰고 있는 수분 덩어리입니다. 일단 이거를 여기 있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핫 여자 소환술 핫.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맹민지라고 저희 여자 디자이너분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분한테 에르즈틴 리주브네이션 플래게젤을 쓸 건데요 디자이너분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보시는 것 같이 우리 그 민지 선생님이 여기 볼에 홍조가 좀 있어요. 피부가 많이 민감하고 예민해요. 볼따구에 발라서 홍조기가 얼마나 없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바르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고요 이제 눈가 쪽이나 피부 아래쪽은 피부가 좀 얇기 때문에 두드려주면서 발라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발랐을 때 촉촉하고 약간 좀 맑은 느낌이에요. 전혀 끈적임이 진짜 없네. 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좀 붉은기 많이 잡혔는데요? 일단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을 모발에도 바를 건데요 피부에도 쓸 수 있고 손상된 모발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 민지님께서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요? 아 미안합니다.
모발에 발랐을 때 뭐가 좋냐면요, 모발에 윤기와 수분감 있는 느낌, 그리고 건조함에 대해서 매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호라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발에 바를 때 두피서부터 발라주는 것보다 모발 끝쪽을 안쪽에서부터 겉면까지 천천히 발라주는 게 좋아요. 머리를 이렇게 둥글을 나눠서 발라주면요, 꼼꼼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바를 수 있겠죠? 머리에 반만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끈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감고 나서 수분기가 조금 있을 때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모발 끝쪽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반 정도 발라봐줬는데 확실히 제품 바르다 보니까 왼쪽이 좀 더 무게감이 있고 건조한 게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 매트한 느낌이 좀 사라졌거든요.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하시거나 혹은 뭐 홍조끼가 있다거나 건조하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발랐을 때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나와주신 민지쌤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우리 민지쌤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방송이나 혹은 뭐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거니까 저는 다음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헛!